음악에 맞춰 LED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아이씨고 신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지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밴드 카타나입니다. IT 기술을 통해 음악을 빛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IT 국악 밴드 카타. 그리고 카타의 새로움과 참신함을 불어넣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 연출 감독을 맡고 있는 와우입니다. 그 이름도 와우! IT 국악 밴드 카타의 와우 연출 감독을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것은 경기도 양평의 한 연습실. 카타 멤버들이 모여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밴드가 아니라 IT 기업 연구실 같은 이 분위기. 뭐지요? 악기를 치는 신기한 로봇까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는 저희 카타가 뭐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게 작업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만지고 있는 분은 모모이고요. 밴드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 쪽 이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음악 작업이나 영상 작업 쪽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IT 국악 밴드에서 바디 드러머, 전 세계 유일한 바디 드럼을 치고 있는 바디 드러머 차이라고 합니다. 바디 드러머. 네, 바디 드럼.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한 지금은 춤추는 피아노와 랩을 하고 있는 MC 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국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제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걸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어 아트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첨단 기술과 전통 국악을 공연에 담아내고 있다는 IT 국악 밴드 카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넘어 과학 음악이라 하는 새로운 융복합 공연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을 오랫동안 하면서 좀 이제 전반적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에 머물다가 제 우연찮게 미술사라든지 이런 좀 그 미학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아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10년 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해 악기부터 IT 장비까지 하나하나 직접 개발하고 제작했다는데요. 아니, 전혀 몰랐죠. 여기 와서 배우면서 한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찾게 되고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되고 점점점 지식이 쌓여서 이것까지 만든 거죠. 이런 낯설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그 뭐랄까 머뭇거림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낯서니까 새롭고 또 흥미진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흥미진진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낯설음은.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는 뮤직 로봇까지 만들 정도로 수준급의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스마트한 공연을 위해 3D 프린터까지 활용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3D 프린터는 5년 정도 전에 했고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연주하는 환상적인 뮤직 로봇의 연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뮤직 로봇이 연주하고 있다. 여기 있는 뮤직 로봇 뮤봇과 저기 있는 이제 저희가 카타에서 만든 L3라는 빛 장치는 흔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 와이파이 무선 모듈이 있는 거고 이제 저기 이제 여기 L3 빛 장치와 여기 이제 무선으로 움직이는 뮤직 로봇이 통신을 하면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카타의 메인 작업은 음악을 빛으로 표현하는 작업들.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완성된 뮤직 로봇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와우 감독. 지금 어디 가십니까? 기능적인 거, 기계적인 거는 완성을 했는데 이후에 디자인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문 좀 구하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막막하게 자기 혼자 많은 리서치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으면 뭐 용기도 생기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근처에 위치한 한 예술 조합에 도착한 와우 감독. 조심조심 가타에서 만든 뮤직 로봇을 들고 가는데요. 뮤직 로봇들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실 교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금속공예가 전공이고요. 뭐 입체적인 거는 대략 다 하는데 주로 이제 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입체적인 거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용으로 개발한 뮤직 로봇이라 성능에 비주얼까지 더해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되면 알지만 시각적인 게 더 그렇죠. 이렇게 이 음악하고 결합돼가지고 움직임이 더 확장되게 보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가는 예. 예. 그런 걸 달아가지고서 놓칠 때마다 음악하고 어울려가지고 이게 움직임 이게 더 세게 보이게 그렇죠. 될 수 있고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한층 더 풍부한 공연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랍니다. 저도 꿈이 다른 장르 분들하고 이렇게 협업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예술 활동하는 거를 되게 꿈꿔왔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좀 기회가 돼 가지고 이런 걸 하게 돼 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갈래 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감각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 주시니까 이제 그걸 고민해서 예, 이제 실험을 또 해 봐야죠. 예. 그날 오후 악기를 점검하면서 연습을 준비하는 카타 멤버들. 가면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선생님. 그런데 악기가 평범한 키보드와는 다릅니다. 건반 앞에 화려한 LED가 번쩍번쩍 시선 강탈. 이 악기도 카타에서 직접 개발한 거라고 하네요. 다 핸드메이드 저희가 직접. 기술적인 것도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어디 한번 연주를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죠? 허공을 두드려서 연주를 한다? 건반을 치지 않는데도 음악이 연주되는 모습. 와! 마치 마법사의 연주 같아요. 이 악기의 이름은 이지 센스. 이지 시니사이저를 줄임말이랍니다. 또 별칭은 예. 춤추는 피아노. 이게 춤춘다 그래서. 춤추는 피아노를 치면서 댄서! 댄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악기에 대한 그 많은 그 연주를 하려면 스킬이 필요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재밌게 게임하듯이 또 춤추듯이 그래서 뭐 이지신스 춤추는 피아노 이런 별칭을 갖고 있어요. 몸에 부착된 이 악기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빠지더랍니다. 빠지더러. 심벌. 킥, 스네어, 다음, 하이에, 여기서 B까지. 바디 드럼의 신명나는 연주 들어보실까요? 카타 멤버가 바디 드럼을 연주하고 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악기 등장. 이건 또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기타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바로 기타입니다. 기타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줄이 없는 아주 멋진 기타인데 이 기타는 핸드폰처럼 이제 터치에 의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타거든요. 줄 대신 터치할 수 있는 패드가 부착된 줄 없는 기타까지. 그래서 이 소리에 의해서 빛도 이제 같이 반응을 하게 되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신기한 기타 연주. 신명나는 사운드에 귀도 즐겁고 화려한 불빛 덕분에 눈도 즐거운 연주. 감상해 볼까요? 저녁이 다 돼가는 시간.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앳돼 보이는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가타에서는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능도 이제 물론 가르치곤 하지만 이제 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 아예 학생들이 악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에도 미디어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도 음악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가타.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요? 어때요? 네, 잘 가르쳐주세요. 어떤 거 좀 배우는 거 있어요? 되게 약간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뭐 합주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거나 되게 잘 가르쳐줘가지고. 연주는 서툴지만 가타에게 배운 음악으로 얼마 전 발표회까지 치러내며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음악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멤버들. 개성 강한 악기들이 모여 신명나고 즐거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타파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가타의 연주.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아도 아 이런 팀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재밌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게 쭉 같이 음악을 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제 있는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꾸준히 열심히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도전은 계속 되어질 거고 해야죠. 예. 전통과 현대, 과학과 음악 그 경기를 허무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가타의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전하, 살맛 나는 세상.